현대 자동차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상급 상용 모델이자 카운티의 하위급 모델로서 개발을 했고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에서 정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폭발한 차량 바로 솔라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2014년도에 독일 하노버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 2015년부터 내수시장과 유럽시장에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솔라티가 되겠습니다. 사실 초기 착수 단계 그리고 판매를 시작한 초기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포드 트레직과 상당한 경쟁을 했던 모델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고한 솔라티만의 포지션을 안고 있고요. 그랜드 스타렉스에 들어갔던 아이퍼 2.5L 현대 A2 엔진이 들어갔고 소비자분들은 초창기 때부터 V6 3000cc 엔진이 들어갔으면 하는 갈망과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2.5L의 엔진을 아직도 적용을 해서 인기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본적인 가격은 5,6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엔진의 스펙 구성만 보시더라도 2.5L CRDI 디젤 엔진이고 170마력에 최대 토크 43토크 총 배기량 2.5L 유로6 기준이고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했기 때문에 운전이 편리한 차량은 맞습니다. 변속기의 모습이고요. 탁월한 성능의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0인치의 유압 브레이크 부스터를 통해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용되어 있고 기술적인 범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거 탑재되어 있는 차량 맞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적용되어 있고 전방 충돌 보조 장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차 시 재출발 기능은 없고요.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 후방 주차 경고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차체 자세 제어 기능, VDC 기능, 운전석과 동승석 에어백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아주 크고 웅장한 수려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은 블랙과 에쿠르 베이지, 크리미 화이트, 레몬 옐로우, 레몬 옐로우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솔라티의 다양한 활용성, 응용성, 기능성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크 크롬 레디에이터 그릴, 디럭스와 럭셔리의 등급이 나눠져 있네요. 사이드 밴드 스트라이프, 럭셔리해 보입니다. 다크 크롬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광 주행등, 20인치 브라이트 크롬 스퍼터링 알로이 휠 적용되어 있고요. 245에 R20인치네요. 블랙라인 리어 콤비램프, 기타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이 대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후면 에어컨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도어 바로 밑에 중문 전동 사이드 발판 스텝이 적용되어 있고요. 앞유리 열선 또한 있고요.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편의 장비들이 대거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한테 부족한 범위를 최대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순수 국산 효자 차량 맞고요. 솔라티의 내부 실내 모습입니다. 스피커 이건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콘솔 박스 15인승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승객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승객의 공조 시스템, 카시트도 고정할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완전 디지털은 아니고요. 살펴볼 것도 많고 정보 드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옵션을 갖고 있는데 차체 전체적인 길이는 6m가 넘습니다. 6195mm가 되겠고 제원상 스펙만 보셔도 역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작지 않은 큰 차, 솔라티를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승합차 이후에 승용차처럼 이용하신 분도 많고 다양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솔라티를 가지고 캠핑카로 거듭시킨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캠핑대장 팔라스로 한번 가서 솔라티 캠핑카 개인의 성향에 특성화시킨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값을 제한, 옵션값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 캠핑대장 팔라스로 가볼게요. 발판 다 자동이고요. 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은 되고 요거 테이블이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지금 뭐 짐이 좀 있으셔서 보시면은 이거 인덕션인데 전기 인덕션을 또 하셨네요. 전압이 워낙 세니까 그 전압적인 범위는 이렇게 좀 제가 뒤로 가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방 빼면은 뭐 완전 또 펴지고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다시 올려놓고 닫고 이런 범위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되는 거고, 일단 요소수 들어가고 다 일단 연비적인 측면도 솔라티는 뭐 검증된 것도 있고, 후면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잘 됐고. 아, 이거는 저기 블라인드 이거 이렇게 텐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침실 공간 보셨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 아, 이걸 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 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차주님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으니까. 나머지 재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했습니다. 악어 가죽 같은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리얼 가죽이고 리얼 스웨이드입니다. 이걸 안막은 차주님 스타일로 따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빛 들어오는 걸 좀 싫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신 범위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솔라티 캠핑카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범위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측면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솔라티 캠핑카는 가격적인 측면이 3천만 원대의 옵션, 뭐 그 이상의 4천만 원대 옵션도 투자가 가능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옵션을 어떤 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을 다 풍족하게 넣을 수 있는 사양도 되고, 일단 업체 자체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일단 왜 그러냐면 이 팔라스는 부품을 이 안에서 여기 캠핑카도 만들지만 해외에서 물류를 입고를 시킵니다. 근데 독일산도 있고 유럽산도 있고 중국산 부품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독일산 부품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한 그런 범위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좀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만들어진 완성품에 대한 그냥 캠핑카를 찾으셨다면은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완성해 놓은 그런 캠핑카보다는 요청한 상태로 만드는 캠핑카 시대가 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차주님의 목적성은 사무 공간과 화장실이 커야 됐습니다. 그 템바도어가 장착이 돼서, 조명 좀 켜볼게요. 장착이 돼서 깔끔하고 소음 없고 이렇게 화장실 비데까지 있는 이런 거 원하셨고, 지금 침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에어컨 정말 시원하고 파워뱅크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하시기에 달렸고, 만약에 전력적인 범위를 빼고 말씀드리면 3천만 원대, 전력적인 범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면 4천만 원 이상까지도 사실 구성이 가능한 범위가 되죠. 우리 차주님이 개인 짐이 있으시니까 제가 열지는 않겠고, 에어컨 계속 작동되고요. 상부장, 그리고 송풍구였구나. 여기가 이제 히터도 나오고, 어쨌든 여기는 냉기 나오고, 그리고 전력적인 범위는 이쪽으로 또 케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창이 또 있고요. 이쪽도 조절 컨트롤이 다 있습니다. 침상 온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폭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차주님이 혼자서 쉬시게 딱인 것 같고, 뭐 부부분이 쉬셔도 뭐 거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아주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판이 있고 정비 공간이 또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트렁크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조명 한번 꺼볼까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적상계의 전력량과 뭐 실시간 태양광에 대한 범위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청수통은 하나고 오수통이 두 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명 꺼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용성 면에서는 어쨌든 차주님의 개인적인 어떤 범위를 최대한 고려해서 제작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샤워실 구성, 그리고 차주님이 이쪽 공간에 대해서 조금 높게, 그러니까 충격을 더 많이 요청을 하신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울이고 쇠거라 지금 필름까지 벗기지 않으셨구나. 휴지 이렇게 바닥 난방 일단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성을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레인지의 구성 요소, 냉장고에 대한 범위도, 냉장고도 아주 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사무 공간을 여기서 업무를 실제로 보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국 어디를 다니시든 그냥 다 사무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쪽으로 조석 타시고 운전석 타시고 노래방도 있으시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모습은 이렇게 한번 보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캠핑카를 생각하실 때 캠핑대장 팔라스에서 어차피 기술이 좀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실 때 이런 스타일도 뭐 가능하니까 한번 요청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부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태양광이 들어가서 정말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캠핑장 팔라스에서 다양한 캠핑카 지금도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거나 과정 모습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